푸사 말고 다른 거 없으신가요? 이거 방송에서 번호 좀 번호를 달라야 되겠다. 번호를 네, 여기로 알려주세요. 네네네, 확인해야 돼서. 확인해보고. 아니, 은비를 자른다는 게 아니야. 네, 여보세요? 네. 네네, 맞네요, 맞네요. 번호 확인했어요. 네. 보이스톡으로 걸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근데 진짜 그 BJ랑 좀 목소리가 똑같은데? 아니 근데 저.. 네.. 목소리가 원래 이래가지고 저 일반인 맞아요. 주작 아니야?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자, 아는 BJ랑 똑같아서 아는 BJ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너무 똑같은데? 안 봤네. 안 봤네. 아, 아니, 누구랑 똑같아가지고. 아, 어떤 분? 아윤, 아윤. 아, 그분 알아요. 팬이에요, 그분도. 아, 팬이라고요? 네. 사진 좀 보여줄게요. 친구들한테. 네. 잠깐만. 번호 확인했으니까. 네. 이름도 보여줘도 돼요? 네네. 이름도 상관없어요? 네. 잠깐만요. 아, 이름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아,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네네.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돼요? 저 그냥 일반인인데. 네네네. 그냥 취미로 알바로 그냥 모델 일을 해가지고. 모델이요? 네. 무슨 모델이요? 아, 그냥 뭐 모델? 키가, 네. 키가 몇이신데요? 키가 170이요. 170? 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170. 뭐, 아, 뭐 볼 게 없나? 사진 이거랑 170에? 응? 근데 여직원은 왜요? 그 지금 계신 여직원분 되게 부러워가지고. 부럽다고요? 네. 아니, 뭐 하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옆에서 오빠 보좌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좌관? 아, 요리 잘하세요? 요리요? 네, 좀 해요. 아니, 근데 막 어디 사세요? 저 홍대 근처요. 홍대? 어? 홍대면은 그렇게 안 먼데? 아, 이거 뭐, 뭘로. 혼자 사세요? 네, 저 자취예요. 아니, 뭘로 인증받지? 혹시 인스타 같은 거 안 하세요?
아, 네, 저 인스타 있어요. 있어요? 인스타 주소 네.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봐도 되나요? 근데 피드가 수위가 좀 센데, 괜찮으세요? 아, 네네, 예? 피드가 피드가 수위가 뭐예요, 좀 피드가? 센데, 제 인스타 글들 올라온 피드가 네. 수위가 좀 센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은데요? YEOL? 여기다 말해주세요. 여기다가, 톡에다가. 아, 네네네. 네, 보내드렸어요. 근데 잠시만요. 이게 해도 돼? 인스타 그 맞나? 맞다. 네. 좀 수위 많이 세죠? 모델이 아니신데요? 맞는데요? 무슨 네, 모델이시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모델이시라고요? 저그 웹화보 모델이요. 웹화보? 네. 웹화보 뭐 하는 거지? 아니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봐서 여기까진 볼수 있어. 여기까지는 이거까진 볼수 있어. 이분 얼굴은 이렇게 생기셨고요. 이게 인스타 네. 이거 뭐지? 검증 같은 거할수 있어요? 약간 인스타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 네네, 뭐뭐글 어떻게 같은 거? 드릴까요? 했다 올리 그, 그 삭제해도 되잖아요. 네네, 해드릴게요. 뭐라고 올려드릴까요? 아무거나? 뭐 남순? 방송 보고 있다? 본인 인증? 네. 인증은 뭐. 밑으로 못 내리겠어. 네, 방금 글 올렸어요. 사진은 그냥 아스팔트 사진이고. 그러네. 네. 밑을 못 내리겠다. 그럼 이거 삭제해도 되나요, 글? 네네네. 네. 하면은 그 하면은 네. 모델이 개 유명하다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요? 네. 아니요, 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로 안 유명할 텐데? 이 정도는 상관없지 않나? 이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 담배한테 피면서 얘기 좀 할게요. 담배 말리네. 혹시 비준생은 아니죠? 뭐라고요? BJ 준비생 아니죠? 아, 아니에요. 비준생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실 수 있나요? 뭐요? 같이 방송? 전 지금도 아, 제 방송이 아니라 여직원. 여직원, 저는 언제나 오픈.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죠? 잘 알죠? 제가 오빠 팬이라니까요? 자, 그럼 일단 제 이름은요? 본명 아세요? 박현우님이요. 또 아는 거 있으세요? 생년월일 알아요. 뭔데요? 89년 4월 20일. 제 방송 뭐 재밌게 봤어요? 저 그냥 쓰리사이드 재는 거 재밌게 봤어요. 뭐라고요? 쓰리사이드 재시는 거, 막 게스트로 나오시는 거,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역캠분들. 일단은 여직원은 잘 모르겠고 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목적?
목적 저 없는데.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지원하진 않았을 텐데. 아니, 저 그런 거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BJ를 준비하나요? 아니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 멘탈 약해서 BJ 못해요. 빨리 말씀하세요. 목적. 목적 없습니다. 진짜 여직원? 네. BJ도 아닌데? 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맥심? 아, 맥심 투표 받아요? 아, 어떻게 아셨지? 아니, 내가 말했잖아, 솔직히. 아. 그게 주목적은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뭔데요? 진짜 저 여직원이라고요? 오빠 보고 싶고 여직원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나요? 네, 저 지금 갈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죠? 택시로 한 30분 정도? 30분. 알겠어.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소속사 같은 거 있어요? 소속사는 그냥 웹하고 회사 있는데, 그거는 뭐, 딱히 제약이 안 돼요. 근데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약간?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그런 거안 해도 돼요. 개인 활동은 자유라가지고. 아, 진짜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 출발하시면은 얼마나 걸리지? 30분이면 1시간 내로 올수 있어요? 네네. 갈수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주소 보내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어. 지금 바로 출발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갈게요. 와, 이거를. 아니, 이렇게 왔는데. 이게. 못 내리겠다. 내릴 수가 없어. 내릴 수가 없어. 내릴 수가 없어. 아, 이건 수위가 너무 센데. 니네가 가서 좀 보세요. 보세요. 니네가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니네가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 못 봅니다. 여기서. 아, 누드로 모델 하시는 쪽. 와, 머리 정리? 난 머리는 괜찮아 지금. 아, 나 이거 볼 수가 없다. 와, 내가 인스타를 보는데 강인경 씨 인스타 보는 것 같아. 이거 빨리 여기서 떼야지 내가. 네이버에 나온다고? 뭐라고 쳐야 돼? 뭐라고? 이현우? 뭔가 딱 고등학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성형이 없으시고. 은비 씨. 네.
아 이거 봐도 돼? 이거 은비 씨가 은비야. 내가 시선 강. 어 여기 와봐 봐봐. 잠깐 괜찮아 시가? 아 네네네. 어. 그 뭐야 앉아봐. 아 누가 한 분 오고 있어. 아 올 거야. 아 네 들었어요. 괜찮아? 어 네. 어 네. 오자마자 그 미드가. 아 나도 놀랐어. 미드를 보고 계세요 사장님. 아니 이거 유튜브 이거 영상 줘가지고. 오자마자 깜짝 놀랐네. 아 어. 안 돼. 내가 막 그거 하지 않아. 같이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이 사람을 막 고용해도 너 같이 하지 내가. 알죠? 잘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 오늘 밥 해주고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 밥 처음 해주잖아. 밥 주면. 아 근데 누군데요? 보면 안 돼요? 얼굴 없나? 아 있어. 지금 유튜브 줬어 애투님이. 아 진짜요? 왜? 아 근데 저 보여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 혹시 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보라고? 이걸 어떻게 했대 이렇게? 아 이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예. 잘리는 거예요. 아니라 이미 사직서 수리되셨어요. 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어 말해 말해. 얘기해도 돼. 얼마 전에 다른 데 지원. 얼마 전에 다른 데 지원했다고? 어디 어디? 세연님. 아 나왔어? 지원만 한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 근데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아 근데 방송 보는데 아시는 분들 아실걸요? 아 진짜 이게 나만 아는 게 아닐걸? 나 뭐 내가 전화해볼게 전화해볼게. 아 도망가도 돼요? 아 참 아니 뭐. 불을 올려놔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혹시 그 다른 방송에 이게 지원했었어요? 아니요. 세야. 세야 방송에? 상관은 없어요. 지원했는데 이게 만약에 근데 그게 네. 뭐가 있냐면은 약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약간 여기 나오시면 그런 건 약간 도덕적으로 약간 저희도 룰이 있거든요 기본?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네네. 했는데 약간 좀 약간 연락이 없으셔서. 아 그래요? 그러면 내 오빠 먼저 선수 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수요? 아, 전 제 팬이라고 여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아 나 맞죠 당연히. 일단 오시죠. 네, 네네 그러면 일단 오시죠. 네. 예, 예. 방금 전에 지원 안 했다며. 네? 아 타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저 어떻게 알았대? 아, 확실한 거지. 저 내 진정 팬은 아니네. 은비도 야 은비 씨 은비야 너도 너 세순이야. 어? 증거. 아, 알았어. 네. 상관없어. 원래 여자는 케이세야 김인호. 난 남자. 난 남자. 은비라도 지켜. 은비해. 그 아 거기서 얘기해도 돼. 그 같이 일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래. 나는 진지하게 그러려 했었다고.
뭐라고? 실물 대참사각 보이는데 잘생각해라 남순아. 아니 근데 실물? 실물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이쁘신 것 같은데. 되게 이쁘실 것 같은데? 야 카톡으로 보내지 말아야 집중 안 된다 얘들아 보내지 마 나한테 아 이 새끼도 존내 보내가지고 자꾸 사진 좀 보내지 마 집중 안 되잖아 자 채팅 매너 채팅 좀 해줘 제발 어? 매너 채팅 좀 하고 막 이상한 말 좀 하지 말고 멈춰 얘들아 어 근데 진짜 아 나 이제 여직원 너를 생 뽑으려고 했었었는데 와 빡세네 여직원은 못하겠다 직원은 못하고 그냥 오면은 게스트 한번 해야 되겠다 아 나 손톱 잘라야 되는데 아니야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요리 뭐 잘하실까 오늘 쓰기 아까운 게스트라고? 아니 그런 거 없어 뭐 하실 수 있으려나 떡 좀 머리 머리 감아야 되겠다. 오면은 감자. 한번 감을게. 아. 한번 머리 감고 와야 되겠다. 너 왜 12명 후보 있다 바로 은비 채용한 거냐? 은비가 잘할 것 같으니까. 머리 감겨 달라고. 아, 맞다. 머리 감겨 달라야 되겠다. 맞아. 저분한테 감겨 달라야 되겠다. 어 맞네 좋아 그래. 머리 감겨달라 해야겠어 찐팬일 수도 있잖아 그지? 밥 언제 됩니까 밥? 은빈님 몇 분이요? 네, 20분? 네. 오케이. 낮방은 많이 안 하는구나 사람들이 진짜 잠깐 나 벌칙 이겼잖아 은비 벌칙 게스트 활동한? 세차하면 되잖아 그치? 세차하면 되잖아 왜? 아니 재밌는 걸 할 수가 없어 오늘 하루에 다 뺄라고 한다고? 아 맞네 오늘 하루에 다 뺄라 했다 너무 야, 너무 미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하려고 그랬다 맞아 아. 그러면 지금 오시는 게스트분도 다음에 오라 그러고 세차도 다음에 하자 그러면 이틀 각 나오네 그지? 맞네 그래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농담이야 농담이에요 다음에 벌칙은 다음에 하자
진짜 존나 많이 왔다. 와. 이 머리 하라 그러던데 이게 나한테 어울리겠냐 이거? 와. 이거 정국이잖아 정국.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 머리를. 이게 어울리겠냐고. 저 와, 이거 머리를 나도 바꾸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르 나 이번엔 좀 기를 거야 진짜. 근데 많이 기르려고. 많이 기른 게 아니라 좀 적당히 여기서 기른 거를 안 자를 거야. 아 맞다, 은비는 집을 알아봐야 돼. 김종국 머리? 김종국 머리? 김종국 머리는 특이한 게 있어. 김종국 머리는 여기 깎은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펌 이렇게 딱 돼 있지 않나? 이거? 이거? 두사불체 정준호. 이거 하라는거야? 좀 빡세네. 이동호 NS 개굴개굴 30개. 이 박서준 머리가 제일 잘 어울렸다. 이동호 장발머리? 이거? 이 머리랑 다른 게 없는데? 이건 좀 너무 빡센데? 이 머리? 이 머리를 하고 싶 되거든? 나 지금도? 이 머리 되는데 아 이게 그게 안 돼. 손질이 잘 안 돼. 나 지금 이 머리 이 길이야. 장발 한번 해봐도 괜찮을 듯. 지금 이 길이야, 이 길이야. 머리만 잘 말리면 이거야. 얼굴이 달라서 그래. 얼굴 GD머리. 이걸 어떻게 성합니까 내가. 하겠다 이거. 용무 형이 머리 잘 만지는데. NS 사시망님 10개. 약이 차으면 그냥 묶기만 하는 장첸 머리 해라. 장첸 존나 족간지. 이거 솔직히 이 머리 한번 해보고 싶긴 해. 거짓말 하고. 이 머리 한 번은 해보 한 번쯤은 살면서 해보고 싶어. 합리적이고 님 10개. 최준 머리 기억이여 멋있더라. 38님 10개. 상마미컷 하자. NS 드나님 10개. 뒷머리가 없잖아. 뒷머리가 머리 붙이자. 뒷머리가 없잖아. 태망수님 10개. 노비 같아. 뒷머리 깜짝. 존나 머리 개길로 보고 싶다. 나무순상. 나이 먹으면서 계속 머리가 짧아지거든? 나는 구준년 머리가 좋더라.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어. 육준석? 와. 이제 이런 게 대세야. 존나 멋있잖아. 와 존나 잘생기셨다. 그 뭐지 아 그 사람 인기 많잖아. 그 프로그램 뭐였지? 유튜브? UDT
에이전트. 에이전트 H. 이분이 여성분들한테 인기 진짜 많아. 이분 완전 섹시하다고. 또 지금 육준서라 바꿨어? 알았어. 나 이거 이 머리 할게. 이 머리 이 머리 자른다. 가서 이 머리 잘라야겠다. 니들이나 잘라라. 저렇게 군대 가는 느낌 내고 싶지 않아. 해방신님 쉽게. 솔직히 근데 넌 아무리 머리 바꿔도 비누펜이 더 많아. 이 머리 하려면 일단 어깨가 나 정도는 돼야 돼. 몸이 돼야 돼. 와, 이 사람 개간지네. NS 투게더님 쉽게. 아, 나 몸 운동해야 돼. 늘어서 바꾸건 머리나 해키우. 최준? 이 머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 머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어떻게 소화해? 지금 할 수 있어. 이분 뭐야? 이분도 연예인이셔? 개그맨? 이건 못하겠다. 이건 대세이시고. 전국머리 해야되겠다. 존나 잘생겼다. 와, 나 그냥 안 따라할래. 못 따라해. 와, 근데 방탄소년단은 진짜 저 얼마 벌었을까? 얼마 벌었을까? 만인의 1번님 쉽게. 왔구만 되면 빈센조 머리 가자. 송중기는 진짜 그 약간 늑대처럼 생겼는데 만화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생겼어. 맞지? 만화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생겼어. 내가 볼 때 피부가 개 좋은 것 같아. 장자에 생겼어. 어, 뭐야, 어? 이 민창기구 연보성이야? 진짜? 아는 사이인가 보네? 맞다, 스타 프로게임. 와. 아니, 뭐, 진짜 뭐 관리하나?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찌고 이렇게 되지? 부럽다. 아, 살이 왜 나는 왜 찌지? 같은 팀이었어? 밥을 안 먹나? 조보성님 쉽게. 연보랑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 먹었대. 한 살인데. 아, 진짜? 멋있네. 게을르다고 하는데. 아휴, 그래, 나 게을러. 이면상 보니까 못 보겠다. 와. 그래, 나 게으르다.
봐봐야 되겠다. 아니 나 찍는 게 아니야. 저거 보려고. 나는 내가 어느 정도 생긴 건 알겠거든. 자존감이 없는 거는 여자 팬이 없어서 그래. 여자 팬 이게 여자 팬이 없어서 그래. 안 되는 거야. 여자들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데 있겠냐고? 알았어, 알았어. 기가 안 펴져서 방송하기가 빡세다. 아, 잘못하고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아, 계속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아, 저 씨발 텐션이 안 와. 오늘은 진짜 요리를 하네? 아, 네. 그래도 얼른 가세요. 어? 모양새 저기 좀 이쁘게 하고 나갈게요. 아, 오늘 요리를 하는구나, 진짜로. 아,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또 저기 하겠어요. 근데 진짜 하고 있는 거 튼 거예요, 지금. 아, 안녕하세요.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 꺼져 있었네? 핸드폰 가져가지. 아니, 담배도 피고 올게요. 요리할 때만 부끄럽지? 되게? 못해서 그런가 보다. 아, 그 언제까지 찍으실 거예요?
대여 올라가 있나요? 이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어. 살짝 안 익은, 아, 괜찮아. 맑다, 맑다. 혹시 맛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네네. 아. 살짝만 어제 요리를 좀 할 줄 아시네요. 저요? 아니요 아니요. 어제 진짜 백종원 그것만 엄청 봤어요. 근데 솔직히 한 두 여러 개 하고 싶었는데 괜히 그랬다가 아, 해보신 건 아니고 요리는 안 해봤어요. 아 보고. 어제 계속 보기만 했어요. 아, 오늘 처음 이제 테스트네요 그러니까. 요리도 처음 해봐요. 사실 요리도 처음 해봐요. 첫 요리의 주인공이 사장님이네요. 그래서. 아 네네. 제 요리를 평가해 주실. 근데 혹시 그 여자분도 같이 드시나요? 맛을 봐야지. 아 너무 맛있다. 나는 맛있는데요? 저번에 숙주처럼 이렇게 좀 오늘도 맛있게 드셔주시나요? 아 저요?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맛이 그러니까 제 입맛에 맞는데 이게 남의 입맛에 맞아야 되니까 오늘 메뉴가 별로 안 많아서 거의 다 했는데? 아,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저기 위에 그 네. 접시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옮기는 게 낫나? 이런 여기. 네? 아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 제가 할게요. 아 네. 가져가면 돼요? 어 제가 잠시만요. 네. 그거를 돌려서 가져가세요. 제가 할게요. 아. 옮기는 건 내가 할게요. 아 네. 된 건가? 아, 혹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안 거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네, 하나만 아, 더 할까요? 스프만 더 볼까? 아, 아니요, 아니요. 준비한 것까지만. 아, 네. 햇반 구울게요. 햇반도 굽나요, 요새는? 아, 아 돌릴. 나쁘지 않네. 저 하면서 다 먹은 것 같은데 식사? 그러네 일단 아 양이 양이 별로 없어. 묵은지가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 근데 저 진짜 이번엔 진짜 요리를 했어요. 딱 본대로 열심히 했어. 전에는 즉석식품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막 썰기도 썰고 파도 썰고 아 파는 저번에도 썰었었구나. 막 간장 넣고 막 이것저것 때려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 가져갈게요. 아 네. 네. 근데 너무 화장실 가고 싶다. 다 했어? 네. 진짜? 네.
옮겼어요? 좋아 좋아. 어 갔다 와 갔다. 좋아 좋아. 이제 밥을 먹는 거. 첫 음식. 왜? 왜 최후의 만취냐?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거 하진 않았겠지? 라면? 라면 같은 거? 라면 수프? 아니 근데 찌개가 이렇게 얘 혈색이 없지? 아니 진짜 후배님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어보면 되게 밍밍해 보이는데? 되게 혈색 없어 보이는데 얘. 이거 찌개를 하나랑 이거 계란말이 이거 안돼 뛰면 안돼 뛰면 안돼.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걸 몇십 분 한 네. 거야? 아 네. 근데 이렇게 잠깐 이게 아니 왜 이렇게 혈색이 없어? 아 저요? 힘들었어요. 아 기운을 다 뺐다. 근데 더 이게 근데 여지금 뽑고 나 하나 네. 생각된 게 있어. 어떤 거예요? 진짜 장수한 BJ, 그러니까 좀 많이 오래한 BJ 있지. 오래한 BJ를 뽑았으면은 바로 여지금 안 한다고 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 아. 어, 넌 진짜 신입이라 다행인 것 같아. 아, 저요? 어. 중간에 바로 그냥 죽빵 치고 갔을 것 같아. 할 일도 없겠지만. 그리고 원래 짠 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먹어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 어, 좀 이렇게 네? 또 이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어떻게? 어, 엄마처럼? 아, 아 잠깐 떠드릴까요? 떠주면 좋지 왜냐면 너가 했으니까 이렇게 또 어느 부분을 이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있잖아. 아, 제가 해드릴게요. 맛있을 것 같은데. 아예 해봐. 표정이 이렇게 떨떠름하세요? 아, 얘가 혈색이 없으니까 나 뭐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김치찌개를 맨날 본 게 아니 맨날 봤어 한 번 처음 본 게 아니잖아. 아니 두부는 왜 안 줘? 두부 있어요. 있는데 아, 왜 안 줘? 그 안에 있어요.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뒤적거리지도 않아놓고 맞아. 아니 그렇게 툴툴대끔 공짜로 해주면 안 돼 그냥 마음으로? 왜요? 그건 안 되죠. 엄마의 마음으로. 햇밥 맞아? 햇밥 맞죠? 그럼 이거 뭐예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음엔 밥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밥을 해봤는데 와 진짜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질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을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을 못 맞췄구나. 아 네. 한 번만 먹어. 밥 해봤지? 밥 밥솥에 어. 손 얼마나 담궈야 돼? 딱 어디까지 온지 알아? 여기까지 담그면? 뭐 하라고 했는데 해서 했는데 너무 좀 많이 해가지고 난 초등학교 때부터 밥을 해봤거든? 네 그럼 딱 여기 잠기면은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여기 잠기면 끝이야 그거. 그렇게 많이 한다고? 아니 그러면 돼 진짜. 아 근데 진짜 빨리 먹어보세요. 아 기대된다. 누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저요? 저도 먹어야 돼요? 아, 네네. 저도 맛을 봐야 되니까. 아, 국물부터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아, 처음이잖아요. 아, 급하게 왔잖아요, 솔직히.
급하게 부르셨잖아요. 그 전날에 갑자기 해오라고. 아니 해오는 게 아니라 자신 있다며. 아 자신은 있는데 너무 급하게 불렀어요. 우선 드세요. 아 그럼 직원은 그럼 급하게 부르지 생각하고 부를까? 뭐 이게 날짜 잡고. 아 이따 드시면 안 돼요 진짜? 아 저 씨발! 누나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네 씨. 죄송합니다. 일단 드세요 빨리. 솔직히 그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야 혈색은 없는데 왜 이렇게 짜? 짜다고? 짜다고요? 그러니까 뭐 뭐 아니 아. 아 이게 뭐가 짜? 이 김치찌개 이렇게 끓이기가 힘드나? 이게 뭐가 짜요? 나 솔직히 먹어봤거든요 아까. 아니 아 이게 오해한다니까 진짜. 잠시만 알았어 먹어볼게. 너 새우 젓 넣니? 생각해볼까? 네. 아 젓을 왜 넣냐? 백종원 선생님이 넣으라 그래서.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다 그래서. 아 진짜로. 아 근데 그렇게 맛이 없어요? 동석 씨 먹어봤어? 안 드신다 하더라고요. 어? 먹어봐. 맛있는데? 다 먹어봐. 아 다 먹어봐는 배불어서 못 먹죠. 전 뭐 하다가 먹었어. 밥 먹어 일단. 먹다 보니까 좀 정이 가죠. 이게 또 먹다 보면은 막 생각난다니까. 방송하다가 아 은비가 끓여주는 찌개가 먹고 싶다 그런다니까요. 먹어 먹어야겠다. 많이 먹어. 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를 것 같아. 먹어봐. 아니 맛있는데. 아 진짜. 아니 입맛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미각. 아니 미각을 잃으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아 하세우나가 존나 요리를 잘했구나. 그래 요리 잘. 맛있는데 진짜? 먹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에휴, 계란은 먹어 계란. 계란 한 번만 먹어봐요. 근데 계란까지 맛없을 순 없다 그치? 와 진짜 이것도 맛없잖아? 뭐 없어 뭐 설탕 뭐 케첩 뭐 이런 거? 케첩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첩 안 뿌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럼 개인적으로 요리해서 먹어. 개인적으로 해. 아 케첩 가져올게요. 케첩. 아 진짜 아들 키우는 거 같아. 신발 신고 다니라고 여기 쿵쿵대지 말고. 아니 얘들아 알잖아 케첩 계란말이 케첩이 없다고? 그거는 취향 차이라서 어디 밥집에서 계란말이를 시키면은 케첩이 따라와. 그건 찍어 먹는 거 안 찍어 먹는 거는 자유야. 근데 없는 거는 네 혼자 뭐해? 아 저요? 아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케첩은? 케첩 잠깐 들어가기 싫어. 아, 너가 좀 하지 말고. 뿌려드려요? 아니면 여기다가 뿌려요? 찍먹 부먹. 찍먹 부먹. 그냥 먹으면 안 되냐? 어? 아 그러면 해드세요. 이거 어떻게 입에 짜드실 거 아니잖아요. 아 씨발! 찍먹. 오케이 찍먹. 사장님 찍먹. 아 근데 솔직히 계란말이까지는 맛있어요. 알았어. 반찬. 응? 괜찮죠? 먹어봐. 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래놓고서 또. 맛 없지. 먹어봐. 아 무서운데? 맛있어 이거는. 이건 나름 잘했네. 어떻게 이걸 했대? 이거 하기 힘들 텐데. 근데 안이 안 익었어. 너 어떻게 익는지 모르지. 그 네모난 불판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밀어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안이 안 익었어 살짝. 반수. 완숙? 완숙 쪽이시구나. 오케이. 아니 샤바. 반숙. 반숙 마리가 있나? 응. 아 왜 안을 닦고 보세요. 햄버거 먹을 때도 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먹어서 드세요?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솔직히 그냥 막 먹었는데 맛 있잖아. 내가 반숙 마리는 뭐 어떨 때 그냥 투정 안 하고 먹는 줄 알아? 거의 다 왔어. 반숙 마리? 아 근데 이거 맛있는데 진짜? 자 반숙은 어떨 때 먹냐면은 그 토스트 같은 거 있지. 그러면 이제 뭐 야채랑 이렇게 막 햄, 이거 있잖아 빵. 그때 먹을 때는 괜찮아. 신경 안 쓰고 먹어. 근데 그거는 이렇게 좀 섞어서 먹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계란말이만 먹을 때는 알지 뭔 말인지 알아? 반숙. 오케이. 근데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근데 햄을 이렇게 넣었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계란에. 아니 아니 이거 찌개. 찌개? 눈 안 맛없어 진짜. 한번 드셔보시라면 안 돼요? 아 뭐 안 먹어봤을걸? 먹어봤을걸요? 응, 응. 아 진짜요? 아 진짜 맛있는데 이거 괜히요? 괜히가 아닌데 나 진짜야. 너 소금 얼마? 그러면은 너 소금 얼마 뿌렸어? 별로 안 뿌렸어요. 너 소금을 어떻게 뿌렸어? 이렇게 뿌렸어 확실히? 응. 뭉친 거 뿌렸어? 그게 있어요? 어 확 우는데?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저기다 할게요. 이렇게 하기 전에 돌리 그릇에서 풀게요. 오케이.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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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소금을 잘 뿌리는 법이 있어. 어. 아, 눈 아파.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얘들아 돈을 내고 먹는 거야. 돈 내고 먹는 거라고 이거. 아 내가 오늘 진짜 잘못을 해가지고 애들은 말을 할 수가 없네 방송을. 아. 그냥 드세요. 몇 시간을 이러고. 맛있다 생각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좀 짜기는 하다. 그치? 좀 고기 좀 짜네. 고기 드세요 고기. 솔직히 고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많이 드세요. 그쵸? 내가 먹어야지. 돼지 냄새가 심해. 네? 아, 뭐 돼지 냄새도 안 나는데 먹어봤어요. 먹어봐. 아니 좀 심하지? 이거? 냄새 빼는 건 몰라? 잠깐만 백종원 선생님이 한 대로 했어요. 내가 고기를 잘 골랐어야 돼 이거. 저는 유튜브 보고 했어요. 고춧가루 하나도 안 넣었지 여기다? 넣었어요. 넣었어? 응. 너무 조금 넣었네. 와 못 갔어. 괜찮아 잘 먹었어. 응? 배고프시잖아요. 더 드세요. 원래 나 입 짧아. 입이 짧다고요? 밥도 하나도 안 드셨는데? 밥 남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너 먹어, 너 먹어. 저요? 저도 먹고 있어요. 라면 하나, 라면 육개장. 뭘 라면? 제가 끓여드릴까요? 육개장 컵. 육개장이요? 아니 괜찮은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입맛이 좀 까다로우시네요. 괜찮아. 요리는 우리 하는 하지 말자 요리는. 아니 왜요? 어? 저 다음 요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아니 하지마 요리는 우리 없애자. 아 왜요? 없애도 돼 괜찮아.
여기는 여기만의 그게 있으니까 없애자고. 남들 요리한다고 우리도 요리할 필요 없잖아. 제가 하고 싶어. 어? 제가 하고 싶어요. 너 요리해도 되냐 내가 너? 어?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니 하지마. 괜찮아. 그걸 안 해도 돼. 맛있는데? 아니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 살짝 딸 뿐인데? 먹어. 그치 고기도 아니 트집 아니 너무 이게 에 이거 또 에 알았어 잘 먹을게 알았어. 내가 왜 너 눈치를 봐야 되냐? 씨발 맛없는 걸 맛없다 그러지? 눈치 보라고 안 했어요. 아 진짜 맛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야 얘들아. 저 눈치 안 줬어요. 무슨 뭐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날 한 번 야리는 거야. 아니 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얼굴 가지고 그러세요? 성형이라도 할까요? 그러든가. 지가 뭐 그렇게 갑자기 지 얼굴을 얘기를 해. 그래도 은근히 약간 좀 생각나죠? 계속 드시는 거. 미안해서 간술 뜨는 거야 그냥. 이제 자다가 생각난다? 꿈에 나오겠지. 그만해라 이제. 멘탈 존나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맛은 없어 진짜. 많이 먹어. 약간 이 느낌이야. 약간 좀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맛있는 맛. 캠핑? 약간 뭔가 놀러 갔을 때 맛있는 맛. 제 라면도 그렇고. 나는 이게 군대용 군대용 찌개도 있거든? 김치찌개? 군대용 그거 뭐야 뭐 팩에 있는 거? 훈련할 때 먹는 거 있어. 막 그 유통기한이 한 20년 되는 거. 그거를 물 넣고 먹어도 맛있어. 근데 그걸 먹을래 이걸 먹으려면 난 그거 먹어. 진짜. 아, 군대용 저기는 다 맛있지 않나? 전에 먹었던 군대용 뭐지 쌀국수도 맛있었는데. 그건 네가 어쩌다 한번 먹어서 그래. 그런 맛있어. 그거 딱 그런 거 딱 먹으면은 신선해서 맛있는 거야. 이거 괜찮죠? 맛있다. 쌀국수밖에 안 먹어봤어 진짜. 군대에서 가져와서. 쌀국수는 좋아하는 사람 진짜 쌀국수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데 나는 안 먹어 진짜. 군대 음식 맛있어. 아 맛있는 것만 먹어봤을 수도 있지. 쌀국수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군대는 음식 병 취사병이 음식 자체를 맛있게 해. 거의 맛없으면은 훈련이야 진짜. 만약에 중대장님 막 그 같이 행보관님이 이렇게 같이 네. 간부들 있잖아. 네. 운영자님들이 먹는 시식인데 맛없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거는 미원빨인데 미원빨이라도 있으면 맛있지. 그럼 다음에 미원을 넣고서 끓여도 어차피 안 보고 네가 했잖아 음식을. 그럼 맛이라도 있어야지. 알았어 그만할게. 맛이 없는 김치찌개가 잘못이 아니고 내 입맛이 잘못이야. 그건 맞아. 너한테 잘못했다는 건 내가 너무 그거지. 미안하다. 얘는 잘못이 없어. 맛이 없어도 내 입맞아. 근데 난 맛있어. 괜찮은 것 같아. 조미료 안 넣었어요. 조미료? 응? 조미료가 아 진짜 있는데 이런 야, 뭐 눈치 보고 라면 먹어야 돼? 아 아니 웃겨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웃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가 고파. 요리 아 네 드세요. 솔직히 얘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기다린 나는 얼마나 속상하겠냐. 저도 속상해요. 아 라면 스프라도 넣지. 라면 스프요? 빡치셨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끓였던 라면 스프 넣을게요. 다음부터 요리하지 마. 부탁할게. 근데 솔직히 저번보다는 발전됐다. 저번에는 김치 볶음밥 그거 산 그냥 다 돼 있는. 저번이 0이었으면은 이번에는 3 정도 됐다. 10점 만점에. 솔직히 이게 제일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 음식 중에. 알지? 이거 못하면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약간 그래도 마지막 날 가면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대견하고. 아, 뭐 스토리? 어. 뭐 네가 이렇게 막 아. 대장 약간 그런 느낌. 드라마. 아. 내보내 드라마 마냐. 아 이거 게스트 왔대. 게스트. 아 진짜요? 응. 근데 그럼 밥 못 먹고. 미안해, 맛있게 못 먹어줬어. 아니 육개장. 어? 육개장 드시. 아, 이따 먹어야지 어떻게. 라면 못 먹지 지금. 뭐야? 희정 좀 웃어줘. 네?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아니. 무서워 죽겠다. 자 이거. 사장님 내 눈치 왜 보니? 너 집 알아봐, 알았지? 어? 저 가면 되나요? 어? 저 가면 돼요? 가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 계란말이? 네. 게스트 좀 이렇게 모셔줘. 나 머리 이따가 아니 감겨달라 하려고. 안 되나 그렇게 하면은? 실망할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실망할 게 뭐가 있어? 괜찮은데. 야, 나 머리 이상해? 어? 네? 머리 이상해? 아니. 괜찮아? 이상하대, 감겨줘. 얼굴 이상해요. 얼굴 이상하다고? 케첩도 이거 가져가. 알았지? 네. 자, 추천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기대되는데?